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 멋진 날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주시고 가정의 달,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삶과 가정 속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 서로를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도 보시고 뒤도 보시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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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것처럼 702 뭐죠? 그 다음이 다시 한번 702 다시 한번 702 소중한 사람을 위하여 정말 소중한 사람을 가슴에 담고 함께 기도하고 또 주님께로 인도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소중한 사람들 누군지 주님께로 인도하실 분들 다른 교회 잘 다니는 분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 아닙니다. 아직 예수 안 믿는 분들 여기에 적으셔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함께 하십시다.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뿌리는 우리가 뿌리지만은 그런 거두신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꼭 적으셔서 여러분이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붙여놓으시고 기도하시고 이번에 주제가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사십시다. 그래서 내가 또 헌신 카드 보시고 여러분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함께 정말 주님 앞에 아직도 주님을 모른 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방황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에는 오후 4시에 우리가 영화를 상영하는데요. 영화는 개봉한 영화입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영화를 상영하는데 그냥 상영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주고 그것이 우리가 영화를 그래서 많이 여러분들이 오셔서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나 자녀 교육을 잘하고 싶어요. 그렇죠? 자녀 교육 난 잘 안 하고 싶다 작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그 자녀 교육이 안 되는 경우들을 너무 경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읽다가 한 가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하나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생각할 때 나도 모르게 두려움을 갖습니다. 어떤 두려움을 가질까요? 사고 나면 어떡하지? 왕따 되면 어떡하지? 가만히 있어 성적이 떨어져서 대학 못 가면 어떡해? 저러다가 취직도 못하고 어떡해? 다른 애들은 선행학습 한다는데 여러분 자꾸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엄마들이요 애를 낳은 다음에 아기를 낳은 다음에 꼭 따라오는 많은 사람이 7, 80%가 그렇다고 하는데요 따라오는 게 하나가 있어요. 병이 하나 있어요. 무슨 병이 따라오나요? 마음의 병이 있죠. 뭐죠? 잘 모르세요? 뭐요? 산후우울증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왜 산후우울증을 경험할까요? 사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저께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요 셋째를 낳는데 부인이 산후우울증이 아니라 자기 남편이요 자기가 산후우울증에 걸렸대요. 막막하더래요. 이 아이를 어떻게 내가 책임질 것인가를 생각하니까요 너무 막막하더래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두려움.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두려움은 사실은 제가 계속 여러분들이 그 이면을 자꾸 들여다봐야 돼요. 현상만 보면은요 우리의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진화론적인 생각. 그래서 적자생존의 원리. 가만히 있어봐. 이등으로 떨어져? 아니 애보다 좀 더 못해? 제가 더 잘해? 옆에 있는 잘해? 왕따가 돼? 사고가 나? 이런 것들 때문에요.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이 결국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그 두려움이
아이들을 오히려 소외를 시킵니다. 소외를 시키다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과잉 보호를 합니다. 이거는 아이를 소외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자에게 개성이 있고 각자에게 달란트가 있고 각자 스스로 인격적으로 그 모든 것이 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는데 부모님이 과잉 보호해서 꽉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두려움 때문에 과잉 보호예요, 사실은. 그렇죠?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에게 추천도서로 해드린 자녀를 빛나게 하는 디톡스 교육이라는 책에 어떤 초등학교 교사의 고백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책에 있는 건데, 엄마인 제가 교사이다 보니 지연이는 초등학교를 다니는 6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늘 저와 함께 하였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엄마 입장에서는 편안하고 안정된 여건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많은 선생님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등 혜택도 있었겠지만 잠시도 엄마의 눈을 피해 딴짓을 할 수 없는 엄마의 통제권 아래 있다는 불만이 있을 법도 합니다. 심지어 아이가 얘기하지 않아도 교실에서 있었던 시시콜콜한 일들까지 이미 알고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방과 후에는 엄마가 담임으로 있는 교실에 와서 짜여진 일과 표대로 지내다가 엄마의 퇴근 시간에 맞춰 함께 집에 가는 생활을 6년이나 계속해왔습니다. 아이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다 보니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욕심이 생겨났고 공부나 숙제, 일기까지 꼼꼼히 챙겨가며 제가 정한 틀에 아이를 맞추려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기간 동안에는 그럭저럭 순조롭게 생각했지요. 문제는 중학교에 진학한 이후부터였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아이를 관리하는 엄마와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의 갈등으로 잦은 마찰이 생겨 서로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요, 같이 얘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통제를 한 거야. 근데 그것이 그 아이와 엄마의 사이를 갈라놓고 그리고 잘못된 상황으로 몰아가는,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제대로 교육을 만나고 이제 달라진 이야기를 뒤에다 썼지만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우리는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아이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는요 아이가 하나예요. 둘만 있어도 서로 괜찮은데요, 하나이다 보니까요 매일 그 아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 헬리콥터 맘, 헬리콥터 부모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다 해주는 거예요. 다 해주고 모든 것을 다 해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얘가 어떻게 되는가 불안해가지고요 걱정이 되니까요 대학에 들어가도요 대학에 그 학교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떻게 장학금을 받는지 제가 다 연구하고요 학점을 어떻게 받는지, 그래서 학점이 잘못 B가 나왔어요 그러면 애가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쫓아가서 얘가 도대체 이거 과제물 내가 다 봤는데 왜 B밖에 안 나오냐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요 요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당사자가 맞선을 안 봅니다. 부모님들이 대리 맞선을 본대요. 여러분 아이가요 결국은 제대로 자라질 못해요. 그의 개성도 꺾입니다. 그의 인격도 꺾입니다. 그의 장점도 꺾여버려요. 모든 것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아이를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디서 출발했어요? 두려움 때문에 과잉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요 특별히 한국 부모님들이 아이를 공부하는데 무지하게 밀어넣습니다. 얼마나 밀어넣는지요. 아이들이 전 세계 아이들과 비교해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영상을 보시면요 일주일당 평균 공부 시간을 고2를 대상으로 했어요. 거기에 보니까요 1번 첫 번째, 2번이 대한민국이에요. 얼마나 공부하는 시간이 많은지요. 그 그래프를 뚫고 나가려고 그래요 지금. 보이십니까? 뚫고 나가려고 그래요. 50시간 이상을. 여러분 OECD 평균의 거의 반 가까이, 두 배 가까이를.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보라색 처음에 있는 막대가 뭐냐면 공교육 받는 시간이에요. 학교 가는 시간. 학교 가는 시간이 다른 데는요 이 다른 사교육이나 이런 거 받는 거 포함한 그 시간에 학교에 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뭘 갑니까? 보충 수업을 합니다. 숙제를 합니다. 개인 교습을 하면 학원을 갑니다. 기타 이런 것들이 쭉 해가지고
이거 비교할 수 없게. 자 보세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다 많은데요, 대한민국 아이들이 작은 거 하나가 있어요. 뭘 제일 덜 할까요? 얘네들이 공부 중에서 약간 하얀색 같이 보이는 거 있죠 중간에, 그렇죠? 뭘까요? 숙제를 제일 적게 합니다. 여러분 다른 데들은 오히려 숙제를 더 많이 해요. 숙제는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지금 계속해서 주입식 교육을 강요당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요 이래가지고 쉴 날이 없어요. 요즘 대선 때문에 막 난리들이죠. 근데 대선 후보들이 공약 가운데 주 5일 근무제를 완벽하게 정착하겠다, 또 퇴근 시간 되면 칼같이 퇴근하게 만들겠다, 이것이 이제 대선 후보들이 하는 얘기예요. 왜 어른들은 주 5일을 그렇게 외치면서 아이들 주 5일 공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냐고요. 어? 참 불쌍해요 우리 아이들. 정말 불쌍합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막 왜 그런지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선행학습 안 하고 뭐 안 하면, 결국요 제가 아는 여러분들이, 제가 애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는 절대 학원 안 보낼 거라고. 그리고 아이가 컸어요. 보냈을까 안 보냈을까요? 보냈죠.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불안해서 안 되겠대요. 불안해서. 왜요? 비교하니까요. 애들은 점수가 점수까지도 아직 얼마나 주입식 교육을 했느냐 이거 가지고 참 이게 참 바보 같은 건데요. 저는요 이 한국의 주입식 교육이 사실은 아이들을 망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요 제 얘기를 조금 하면은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을 것 같았어요, 못했을 것 같아요. 못했다는 표정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래봬도요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대표에서 그 당시에 민관식 문교부 장관이, 문교부 장관이란 분이 이름이 민관식이었어요. 그분이 학교 대표로 제가 이래봬도 공부 잘한다고 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 얘기하려고 하는, 이거는 자랑이고요,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저는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참 공부하기가 싫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요 다 주입식인 거예요. 저는 그냥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늘 얘기하지만 이게 주입식 교육이 얼마나 힘드냐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뭐냐면 외우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외우는 과목은 너무 싫어요. 진짜로 싫어요. 무조건 외우라고 하니까. 그래서 역사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왜? 다 외우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역사도 이해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해는 몰라. 뭔지는 몰라. 그냥 외워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렇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영산강 유역에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가 있다 그러면요 그거는요 리서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암기예요. 근데 미국의 공부는 뭐냐면요 자기 스스로 연구하고, 그래서 숙제를 많이 하잖아요. 연구하게 하잖아요. 야 이것이 대학 때 가서까지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는요. 근데 나중에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요, 제가 미국에서 잠깐 공부했지만 공부하는 동안에 거기서는요 주입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퍼를 씁니다. 근데 내 말이 안 써지고 남의 걸 베낀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럼 그대로 F예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연구하는 방법 알았고, 지금은요 지금은 제가 내 스스로 연구하면서 공부하는 것을 터득을 해가지고 너무, 지금은 역사가 제일 재밌어요. 여러분 역사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우게 만듭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달달달달 외우는데 뭔지는 몰라요. 그게 의미도 몰라요. 뜻도 몰라요. 어쨌든 아이들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소외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장점이 개발될 여지도 없어요. 그들의 인격이 자랄 여지가 없어요. 그냥 그 모든 것들은 다 소외돼 버렸어요. 제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이거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은 방목을 해야 됩니다. 방목. 근데 우리는요 두려우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강아지를 줄에 매고 다니듯이 우리 애들을 줄에 매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에요. 과감하게, 두려움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걸 잘라내야 돼요. 방목을 해야 돼요. 그러나 늘 얘기하듯이 큰 울타리는 있어야죠. 그렇죠?
제가 얘기한 건 야생동물 만들라는 거 아니에요. 울타리 없이. 예? 울타리는 있어야지. 그러나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사실은요, 이 아이들을 키울 때 보니까요, 아이들의 말이 안 맞아. 이거 하겠습니다. 제가 그럴 때 제 얘기를 해서 야 이게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애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아니요,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때 애들 얘기를 들어줬어요, 저는. 네? 그래서 자기가 선택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계속 많은 얘기들 하는데 제가 우리 큰애가 와서 학교 다닐 때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 귀걸이 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너한테 다 모든 거 하게 해줘야 하느냐. 그래도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거 하나만은 참아줬으면 좋겠다. 여기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교회 왔어요. 근데요, 그냥 믿어주고 선택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지 아세요? 자기를 믿어준 것에 고마운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선택을 하니까 아버지의 말이 맞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아버지의 말을 더 따르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의견을 존중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의견을 들어보고요. 이건 어떻게 쓰면 좋겠는가. 근데요, 그렇게 방목을 하지 않고 끌고 다닌 애들은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냥 계속 그 안에 뭐예요? 분노만 쌓이는 거죠. 그렇죠? 분노만 쌓여. 내가 봐라, 이거 내가 저기만 하면은 이 내가 자유의 몸만 되면은 내가 이렇게 할 거다. 그러고서 막 그 다음부터 아버지 안 보는 거잖아요. 엄마 안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의 7, 80%의 제일 큰 꿈이 뭔지 아세요? 가출이에요. 어떻게 이 줄에서 내가 헤어날 것인가? 아니야, 방목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들의 재능이 개발되는 거예요. 인생이 뭔지를 더 멋지게 스스로 만든, 여러분들 남에 의해서 끌려가는 인생은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짐승 같은 인생인 거예요. 그렇죠? 끌려가면 안 돼요.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 해야 돼요. 자발적인 인생. 그렇죠? 방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두려움 때문에 자꾸 끈을 붙잡고서 애들을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잘못돼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제가 성경 읽다가 정말 기가 막, 이야, 이거 감전되듯이 깨달은 말씀 가운데 하는 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한 걸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나 스스로 하는 거 없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아버지와 똑같이 된다는 거죠. 부모님과 똑같이. 그래서 우리 말에도 뭐라고 하죠? 부전자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녀는 부모님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그렇게 하는 것은 부모님이 그렇게. 보세요. 아들이 스스로 하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을 했죠. 나를 객관적으로 못 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명언이 정말 명언이에요. 그게 내 자신을 알라는 것. 나는요, 나를 객관적으로 본 적이 없어요.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인상을 썼는지 그때 태도가 어땠는지 나는 그 태도 몰라요.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나만 몰라요. 아세요 그거? 내 음성을 그때 음성의 톤이 어땠는지 몰라요. 내 소리가 어떤지 나는 객관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단지 녹음된 걸 통해서만이 내 소리를 들을 뿐이에요. 여러분, 나는요, 나를 아는 것이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자녀들을 보면 내가 누군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특히 자녀 하나만 있는 집안의 문제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집안에서는 애가 착해요. 부자게 착해요. 근데요, 학교에 가가지고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애가 너무 산만하다. 얘는 자꾸 싸운다. 그냥 부모님이요, 선생님을 공격합니다. 얘가 이런 애가 아닌데, 아니, 우리 애가 어떤 애, 얼마나 착하는데, 누가 싸우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아니, 집에서 싸울 일 없죠. 그쵸?
여러분 집안에서는 아이들은요 영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는지를 금방 합니다. 아세요? 그래서요 집안에서 그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면 딴 데서 이 풍선이 있잖아요. 딴 데서 바람이 이 커지는 것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아세요? 내 말이 안 맞습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누구 말이 더 맞는지 아세요? 학교 선생님 말이 훨씬 더 맞습니다. 왜요?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경우들도 많아요. 저한테 와서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요. 뭐 우리 애 얼마나 착한데 교회 왔더니 선생님이 자꾸 얘 지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한테 와가지고서 그런다는 거예요. 얘가 왜 이렇게 시간도 안 지키고 딴짓하고 그런지 모르겠다고. 우리 애 그런 애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좀 이제는 좀 여러분들이 더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그런 애예요. 그리고 애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애는 무조건 착한 애라고 하지 마세요. 내 말 잘 듣는 아니에요. 여기서 누르면 거기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다른 데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아이들은 부모님의 거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자녀는 부모님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똑같은지.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님이 하는 그런 것을 보고서 그대로 자란다는 거. 그러니까 자녀들은 뭐예요? 말로 자라지 않고 부모님의 행동으로 자란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지 보세요. 여러분 자녀 교육의 주체는 부모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요한복음 5장 19절에 있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녀 교육의 주체는 부모예요. 학교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학원이 아니에요. 우린 자꾸 학원이 어떻고 학교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교육의 주체는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에서 가장 자녀 교육을 잘하는 데가 어느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죠? 참 대단합니다. 2000년 나라를 잃었어요. 그냥 살다가 거기에서 다시 나라를 건국한 게 아니에요. 다 뿔뿔이 터졌어요. 소위 말해서 디아스포라 다 뿔뿔이 터졌는데 2000년 후에 다시 자기들의 똑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모여가지고 나라를 만들었어요. 이건 세계사에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그들이 교육 때문에 그래요. 교육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나가지고서 주일학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주일학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대인들에게 교회에서 회당에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1번 있다. 2번 없다. 3번 뭐 그런 거 물어보십니까? 네? 몇 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육이 없습니다. 예배 끝나면 같이 가족하고 만나서 식사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에게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부모가 자녀 교육의 주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분 자녀 교육하면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죠? 성경적으로.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멋지게 자랄 수 있었고. 여러분 IQ로 따진다면 평균 IQ가 대한민국 우리 사람들이 훨씬 더 높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IQ가 대한민국 평균보다 낮다는 거 아십니까? 낮아요. 통계를 보니까요. 그런데요. 노벨상은 더 많이 탑니다. 아예 더 많이 타는 게 아니라 휩쓸어요. 왜요? 그 교육 때문에. 그런데 그 교육이 뭔가? 절대로 그들에게는 주입식 교육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첫째도 주입식, 둘째도 주입식, 셋째도 주입식, 처음도 주입식, 마지막도 주입식. 어쨌든 부모가 자녀의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 그렇다면 그 부모가 자녀 교육의 주체가 되어서 어떻게 교육하는 오늘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자 신명기 6장 4절 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내 자녀에게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손목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의 바깥문에 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6장이요 구약성에서 가장 중요한 규절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라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서 뭘 얘기하냐면 절대로 아이들을 양육할 때 지식을 가르치지 말고 지혜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지식을 가르쳐요. 그래서 암기력을 키우게 합니다. 의미가 없어요. 지혜를 가르쳐요. 또 이해력을. 왜 그런가? 그래서 왜란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똑똑한 아이들은요 왜란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자꾸 질문하는 아이들. 여러분 왜 지식에 몰두하냐면 그래야지 취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등 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아니에요. 지식을 가르치지 말고 지혜를 가르쳐야 돼요. 제가요 앞서서 여러분에게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참 이게 저는요 굉장히 노는 걸 좋아했고 여러분 보이기에 제가 노는 거 좋아하기로 보입니까? 아 그렇죠. 정말 노는 거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서클에도 어드 서클이 제일 잘 노나 그거 쫓아갔어요 제가. 그리고 암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내 안에 어게인스가 됐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생각해보면 그때 교육이 조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연구하게 만드는 교육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학교의 생활에 별로 그렇게 공부하는 것에 취미가 없는가. 근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 내 궁금한 왜 그럴까? 그러면서 연구하니까요. 그게 내 산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그러니까 몇 등 하느냐에 너무 민감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이제 오늘 여기서부터 이제 애들 몇 등 하는 것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시원찮은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이 몇 등 하는 데서 자유롭게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아이들이 멋지게 자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율법을 가르치지 말고 복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듯이 중세시대에는 하나님을 소외시켰어요. 어떻게? 진짜 하나님을 얘기를 안 했으니까요. 가짜 하나님. 그들이 가르치고 싶은 대로 노려보시는 하나님? 에? 너 그러면 벌받아. 진노하시는 하나님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하나님. 너 이러면 죽어. 이것만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요. 꼼짝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와가지고서. 여러분 이단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가지고서 막 그냥 협박하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런 데는 다 거의 다 이단입니다. 너 그럼 벌받아 죽어 이런 데는 거의 이단입니다. 그게 자꾸 말씀을 가지고. 아니에요. 중세시대는 그렇게 했어요. 왜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그래야지 꼼짝 못하고 백성들이 사람들이 쫓아왔거든요. 벌벌 떨면서. 근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 째려보신 하나님, 노려보신 하나님. 근데 나도 자녀를 사랑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자녀를 노려보고 있지 않은가. 내가 율법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에요.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는 아주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잘 가르친다고 해서 매일 예를 들어서 저기 뭡니까? 그 가정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딱 하면은요. 야, 가정예배 드리자! 너 왜 뭐 꼼짝거리고 있어? 왜 막 명령하고 해서 막 해서 너 이게 예배 대한 태도가 그래. 여러분 예배 그렇게 드리려면 드리지 말아야 돼요. 그건 율법입니다. 그거는. 그러면 아이들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분노하는 마음이 드는. 내가 여기에서 내가 이제 풀려나기만 하면 난 절대 교회 안 다닐 거야. 아예 그걸 교육시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가족이 하나 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는가 이걸 보여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같이 애들하고 많이 불렀던 찬양이고요.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그래서 아빠 하면 아빠를 막 다 껴안으면서 아빠를 사랑해 막 서로 껴안아주고 좋잖아요. 근데 딱 한참 거. 야, 너 자세가 뭐야? 그 뭐야? 야, 너 왜 이렇게 시간 늦었어? 너 그럼 벌 받아? 여러분,
애들이요, 나 이제 크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교회 절대 안 다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안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가르쳐. 그러니까요, 제일 좋은 교육은요, 신앙교육이요. 어떤 선생님들에 의해서 복음을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구원의 확신을 누가 줘야 되는지 아세요? 부모님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진짜 중요한 건 다 떠넘겨. 진짜 중요한 건 다 떠넘겨. 애들이 그러니까 제대로 잘하냐고요. 어? 맨날 와가지고 노려보고 너 그거 안 해 불안하니까요. 너 숙제해야지. 너 뭐 해야지. 인상 쓰고 그리고 노려보고 벌 주고 율법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 근데요 정말 중요한 것 말씀드린 대로 손목에 매라는 건 뭐라죠? 내가 제일 잘 보이는 것은 내가. 미가는 뭐요? 남이 잘 보는 것은 문설주에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잘 바깥문에 뭐요? 사람들이 제일 잘 보이는 것은. 그러면서 이것을 계속 가르치고 예? 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이 말씀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식을 가르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가르쳐 그것은 그러니까 삶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삶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녀들은요 나의 말을 들을 때 말로 그들이 변화되지 않아 삶으로 변화돼요. 그래서 비버 스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은 일상에서 배운다. 부모님의 움직임의 그 일상 속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자,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언어라는 것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내가 하는 말, 그 다음에 나의 표정, 나의 바디랭귀지. 근데 학자마다 다르지만은요. 어떤 분은 말은 7%라고 하더라고요. 말로 사람들에게 소통을 하는 건 7%인데 말은. 근데요 뭘로 대부분 소통하냐 이 바디랭귀지로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내 표정, 내 움직임 이런 걸 통해서.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 여러분들에게 이건 이래야 되지 않냐고 그러면은요 맞아 그런 것 같다고 받아들여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를 해도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정말 존경 못해.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봐도 그 사람이 얘기를 한다. 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사람이요 웃기는 사람이야.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요. 뭐 막 지멋대로고요. 막 그런데요. 너무 좋은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여러분이 맞아. 그 말이 맞아.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이 속에 생각합니까? 아니요. 속에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생각하죠? 한마디로 뭐라고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 그렇죠. 웃기네 그러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웃기네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시험 들면은요, 제가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요 속으로 뭐라고 앉아서 웃기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그 아이들 앞에서 삶으로 먼저 보여주지 않으면 그 말은 그 말로 아이들을 절대로 듣지 않고 오히려 그 말을 뭘로 받아치는지 아세요? 속으로 웃기네로 받아치는 거예요. 정직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직하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삶으로 그 사랑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삶으로 사랑. 오늘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녀 교육의 주체는 부모예요. 근데 그 부모가 두려움 때문에 아이들을 소외시키고 있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두려우니까 자꾸 끈 못 끄서. 아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신명기 있는 대로 지식을 가르치지 말고 지혜를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지 말고 복음을 가르치면서 그것을 내 삶으로 아이들에게 전수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오늘 내가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규 선교사님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 사랑스러운 자녀 그의 인생을 생각하며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지식이 아닌 지혜를 가르치며 율법을 가르치지 말고 사랑과 복음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의 삶으로 자녀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 사랑스러운 자녀 그의 인생을 생각하며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지식이 아닌 지혜를 가르치며 율법을 가르치지 말고 복음과 사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의 삶으로 자녀에게 보여주세요 비교하며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다 맡기세요 주님께 다 맡기세요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결단을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자녀 교육을 잘하고 싶은데도 안 되는 이유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우니까요 자꾸 줄에 묶어가지고 그 아이를 과잉보호를 하고 자꾸 암기하고 그리고 성적 올라가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자녀들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성경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이사야 41장 10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여러분 내가 24시간 365일 눈뜨고 아이 볼 수 없어요 그들의 안전을 지킬 수 없어요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그들의 안고 서는 것을 어떻게 알고 그들의 생각을 어떻게 알고 아무것도 사실은 몰라요 근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기를 원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춘기를 만난 부모님들 있나요? 야 이건 끝장난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사춘기요? 별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건 감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병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요? 언젠가 낫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맡기면 돼요 근데 내가 그걸 막 그게 교만이에요 내가 풀려고 그래요 야 너 죽고 나 죽자 그래 너 그렇다고? 네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다
여러분 제가 보면은요, 부모가 1% 바뀌면은요, 부모가 1% 바뀌면 자녀들은 50% 바뀌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요. 그러면 부모가 2% 바뀌면은 자녀들은 몇 퍼센트 바뀔까요? 예? 아, 계산이 빨리 안 되시나요? 몇 퍼센트? 100%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사실은요 많은 게 아니에요. 2%예요. 2%. 그래서 우리 2%가 부족하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두려움 때문에 이제 2% 바뀌면은요 2% 바뀌면 100%가 바뀌어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가 2% 바뀌면 자녀는 100% 바뀌어진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가슴에 다시 한번 담아보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 가슴에 담으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